번째 아이디어를 찾아 오랜만에 대청소하는 주부를 만나봤는데요. 아, 안에는 다 닦았는데 소용이 없네. 바깥 유리가 너무 더럽네. 더러운 바깥 유리창. 난간에 기대어 닦는 모습이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. 손 난다고. 안전하게 유리창을 닦을 수는 없을까요? 유리창 청소 편하게 하세요. 유리창 청소 쉽게 하는 아이디어 청소기 개발자 윤성중 씨. 손 쉽게 닦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어떤 방법이요? 네, 바로 이거죠. 이게 뭐지? 이 도구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간편하게 청소하는 아이디어 유리창 청소기. 자, 이 유리창 청소기를 유리에 딱 붙여서 청소를 하시면 됩니다. 똑딱 한 번에 붙었죠? 유리창에 이게 착 붙었어요. 청소기가 혼자 붙었어요. 이거 어떻게 이렇게 붙는 거죠? 안에 보시면 수건 그리에 쓰는 흡착판. 네. 그게 두 개 들어있죠. 요게 이제 수막 현상을 만들어서 압착돼 있으면서 미끄러지는 겁니다. 아이디어 유리창 청소기의 핵심은 바로 바닥 밑면에 보이는 흡착판인데요. 자, 이렇게 좌우로 밑으로 천천히 내려가면서 물을 닦아내시면 됩니다. 참 쉬워 보여요. 이거 제가 직접 해봐도 될까요? 네, 해보세요. 흡착판을 이용하기 때문에 스펀지가 먼지와 물기를 쉽게 닦아냅니다. 자, 이 유리창 청소기가 이렇게 회전이 되거든요. 회전이 되어서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. 막대가 상하 좌우로 돌아가기 때문에 회전 방식으로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되죠. 바깥 창문은 이게 닦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. 손이 닿지 않는 부분도 붙이고 밀어주면 쉽게 닦을 수 있습니다. 유리창 청소의 핵심은 바깥 유리죠. 맞아요.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청소를 못하는 청소의 사각지대입니다. 바깥 유리창 청소할 때 손이 닿지 않아 난간에 기대다 보면 추락할 위험이 있잖아요. 이럴 때 아이디어 유리창 청소기는 물을 묻혀 쓱싹쓱싹 밀고 당기기만 반복하면 청소를 금방 마칠 수 있습니다. 먼 곳을 닦을 땐 막대를 길게 늘려서 사용하고요. 차량용 와이퍼처럼 마무리도 깔끔하게 해결합니다. 정말 깨끗하죠? 방충망까지 닦으면 정말 완벽할 것 같은데 그건 안 되겠죠? 방충망이요? 네. 네, 걱정하지 마세요. 그것도 됩니다. 아이디어 유리창 청소기에 전용 먼지털이를 부착하면 방충망 사이사이에 낀 먼지도 잘 닦입니다. 실내용 걸레로 교체하면 거실 청소도 욕실 청소도 모든 집안 청소가 쉽게 해결됩니다. 캐캐 묵은 먼지 싹 털어내고 상쾌한 기분 느끼세요. KBS